안녕하세요. 23년 국내 판매되는 화물 승합 수입 내연기관 전기차 토탈 판매 1위 ET전기밴 선택 감사합니다. ET전기밴 기능 설명 안내입니다. 동급중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세계 1위 CATL 배터리에 안전한 화재 위험이 없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뉴 ET전기밴 선택 감사합니다. 뉴 ET전기밴 보유가치는 전기 승용 자동차 대비 2.5배에서 최대 3배 이상 많은 구입 지원 보조금, 경차 가격대, 취득 가성비와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지만 동급 전기밴 전기 화물 중 최장 주행거리와 세계 1위 CATL 배터리 탑재 보유가치입니다. ET 전기밴 차량은 보안 관세 구역인 물류장에서 전수검사 후 지정 캐리어 탁송 업체를 통해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뉴 ET 전기밴 키는 접이식 수동키이며 도어 온 오프 차량 위치 찾기 세 가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뉴 ET 전기밴은 알루미늄 휠이 기본 사양입니다. 뉴 ET 전기밴은 국내 표준인 DC 콤보 급속 완속 220V를 지원하며 초기 차량 인수 시 3회에서 4회는 완속 충전기 이용 충전을 권장합니다. ET 전기밴 충전을 마치신 후에는 검은색 플라스틱 하단 그리고 검은색 플라스틱 원형 충전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나게 덮어주셔야 합니다. ET 전기밴 운행을 마치신 후에는 룸 램프가 소등되어 있는지 도어가 꼭 닫혀 있는지 항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ET 전기밴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안 걸릴 경우 조치사항입니다. 모든 전기자동차는 메인 배터리와 220V 내연기관 본넷에 있는 배터리와 같은 보조배터리로 전원을 스타트합니다. ET 전기밴의 경우 겨울철 보조배터리 효율이 저하된 시기 장기간 미운행이나 차량 운행 이후 도어 크로스 미결합 상태일 때 혹은 룸램프 소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보조배터리가 방전 시 전원 스타트 지원이 안 됩니다. 이때는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긴급출동 보험사 차량 이용, 배터리 점프 또는 내연기관 차량이나 전기자동차 12V 보조배터리와 결합 점프 후 전원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ET 전기밴 보조배터리 점프 위치는 운전석 시트 두 개의 연결고리를 해지 후 시트를 뒤로 젖히면 하단에 보조배터리 위치가 보이며 보조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12V 배터리와 결합 점프 후 스타트 전원 작동하시면 됩니다. ET 전기밴의 사용설명서는 운전석 햇빛 가리개 선바이저를 펼치시면 스티커에 QR코드 스캔이 뜹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사용설명서를 수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ET 전기밴은 방문 출장 긴급출동 AS 대표전화는 1533-3604 번호입니다. ET 전기밴 전원 스타트 안내입니다. 중앙 계기판 하단 LED라는 초록색 불이 점등이 되면 스타트 온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T 전기밴의 주차 브레이크는 사이드식 주차 브레이크, 수동식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체결 시 계기판 우측 상단에 빨간색 파킹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출발 시에는 사이드 주차 브레이크를 해지, 빨간색 경고등이 소등된 이후 출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T 전기밴의 변속기는 다이얼식 변속기입니다. ET 전기밴의 변속은 브레이크를 꼭 밟으신 상태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며 리어 버튼 변속 시 스트리밍 룸미러의 주차 라인과 후방 주의 경고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트럴, 리어 모두 주차 브레이크를 꼭 밟으신 상태에서 계기판을 통해 주차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 전기밴 핸들 우측 안에 있는 기능 버튼 안내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차량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 전기밴 차량 이상 시 차량 고장 정보, 고장 코드 상태 확인 후 애프터 서비스 긴급 출동 대표전화 1533-36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T 전기밴 급가속 급차선 변경 등이 필요한 상황에 스포츠 모드를 이용하시면 15% 정도 출력이 향상됩니다. ET 전기밴 메뉴 버튼 위에 있는 델파이 차량 자세 제어 장치는 항상 스위치 오프 상태 계기판에 점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SC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프 해지가 필요한 상황은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 출발 시
바퀴 슬립이 감지되면 이때 차량이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차량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해 주시면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PTC 버튼은 겨울철 플러스 온도 히터 사용 시 사용되는 버튼으로 레드 다이얼에 풍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하단 3개의 다이얼 중 좌측은 온도 선택 버튼이며 하단 공조기 옆 버튼을 누르시면 초록색 불이 점등된 버튼은 에어컨 버튼입니다.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버튼은 운전석, 조수석, 도어 버튼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추가된 New ET 전기밴과 함께 소중한 일상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엠 전기차 전자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 하이엠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